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은 이모가 짜잔! 리코더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 딸 사랑이가 집에서 가지고 노는 리코더인데요.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잘 안 되네요. 이모는 이렇게 엉터리로 불었지만 옛날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이 피리를 너무나도 신비롭게 보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대요. 오늘은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읽어볼 동화책을 소개합니다. 짜잔!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그림 형제 원작 김세실 글 최민철 그림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탄탄 스토리텔링 명작 동화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는 그림책 속에는 핑크 감자가 네 번 나옵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핑크 감자를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출발. 푸른 배저강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독일의 하멜른이에요. 아름답고 고요한 시골 마을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멜른 사람들은 아주 작고 징그러운 동물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요.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요? 아니, 이놈의 쥐 저리 못 가! 아이고, 뭐니! 아이, 저 쥐 좀 잡아요! 쥐들은 마을의 곡식을 축내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물고 집안의 물건이라는 물건들은 죄다 갉아먹고 더러운 똥을 찍찍 동네방네 싸놓았어요. 더 끔찍한 것은 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온 마을은 쥐들의 천국이 되었지요. 참다 못한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머리를 맞대고 쥐들을 없앨 방법을 의논했지요. 대장장이한테 더 튼튼한 쥐덫을 만들라고 하죠. 더 독한 쥐약을 만들어서 마을 곳곳에 뿌리는 것은 어때요? 하수구를 막고 쥐들이 들끓는 곳에 불을 지릅시다. 너도 나도 목청을 높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때였지요. 또각, 또각.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삐걱, 나무문이 열리고 허름한 옷을 걸친 낯선 사나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지나가던 음악가 올시다. 금화 전양을 주시면 제가 쥐들을 없애드리죠. 읍장과 마을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금화 전양? 당신 같은 음악가가 어떻게 쥐를 없애겠소? 사나이는 옷자락 새로 보이는 피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피리를 불어서 살아있는 생물에게 마법을 걸지요. 쥐에게 마법을? 읍장은 그 사나이를 비웃었어요. 그러고는 귀찮은 사나이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쥐만 없애준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사나이는 곧장 마을 한복판으로 갔어요.
누구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사나이는 천천히 피리를 꺼내 입가에 대었어요. 크게 숨을 쉰 다음 피리를 불었지요. 삐삐삐리리리. 그러자 찍찍 집집마다 방방마다 쥐들이 몰려 나왔어요. 시궁창 속에서 하수구 속에서 쥐들이 몰려 나왔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마을의 쥐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행진을 했어요.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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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사나이는 피리를 불면서 배저 강가로 갔어요. 한 발, 두 발, 깊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지요. 쥐들도 앞다투어 따라 들어갔어요. 풍덩, 풍덩. 쥐들은 모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제 하멜르는 지긋지긋한 쥐들로부터 벗어났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읍장을 찾아왔어요. 제게 약속하셨던 금화 천냥을 받으러 왔습니다. 읍장은 시침을 뚝 떼며 딴소리를 했어요. 당신이 쥐들을 몰아내준 건 정말 고마우나 그깟 피리를 불어준 대가로 금화 천냥을 내줄 수는 없어. 읍장은 달랑 금화 한 냥을 사나이 앞에 던졌지요. 사나이의 눈빛이 얼음처럼 싸늘하게 변했어요. 제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다니.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요. 사나이는 하멜른의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걸음걸음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사나이는 문득 멈춰서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의 손가락들이 피리 위에서 춤을 추자 신비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삐삐삐리리리. 피리 소리는 가을바람 소리 같고 벌의 날갯짓 소리 같고 달의 한숨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거리가 소란스러워지며 아이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큰아이, 작은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놀던 아이, 잠자던 아이,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모두 모두 거리로 뛰어나왔어요. 아이들은 손에 손을 마주잡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뒤따랐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의 행렬은 마을을 돌고 들판과 강가를 지나서 산자락에 다다랐어요. 그러자 거대한 산이 두 개의 문처럼 활짝 열렸어요. 사나이와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쿵! 산은 커다란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지요. 얘들아! 얘들아! 아가야! 얘들아! 아가야! 아가야! 얘야! 아이들의 부모가 애타게 불렀지만 다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하멜른의 거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 마을의 어린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도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겠어요. 자, 그림 속에 숨어있는 핑크 감자를 모두 모두 찾았나요? 자, 어디 어디 숨었나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그림 속에 들어있는 핑크 감자 4번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오늘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꼭 도전해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 감자공주 이모가 들려준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그림책이었어요.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는 센스도 기대할게요. 플리즈! 자, 이모가 유튜브로 보여주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재미있고 유익한 동화책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검색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동화책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공주의